네, 소개받은 김혜영 교수입니다. 사회복지학부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특강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주제가 굉장히 미래를 여는 사회복지 전문가,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고 자격증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15분 만에 이 내용을 다할수 있을까? 사실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15분 안에 담으려고 하니까 혹시 시간이 약간 초과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어제 제일 많이 했고요. 제 말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담기 위해서 오늘 말을 조금 빨리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글쎄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지금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얘기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회복지학부 학생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과연 향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혹은 40년 후에, 50년 후에, 혹은 그 이상,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이 향후에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하는 두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래서 그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말씀드릴 순서 크게 한네 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기 사회복지를 전공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사회복지 전문직의 미래 전망이 어떤지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미래의 사회복지 분야의 전망이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라면, 어떻게 자격증 설계를 하는 게 좋을까? 그 내용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증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자격증 한 4개 정도를 제가 뽑아서 자격증 취득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란 어떤 사람인가? 물론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학생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공하지 않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직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요, 사회에 다양한 그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청소년, 다양한 집단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 혹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회복지적인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 직업, 사회복지 전문직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인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가장 많이 확대되고 있는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하겠다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 혹은 학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고요. 혹은 어린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모금단체에서 일하거나 가정폭력 상담소, 노인요양시설, 병원, 연구원, 각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사회복지 직업의 미래는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우리나라의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고용이나 일자리, 취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금까지 사회복지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향후 10년간 어떻게 변화할 건지 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2010년도에 사회복지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의 수가 48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15년도에 사회복지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의 수가 85만 4천 명, 한 두 배 정도 늘었죠. 한 직종의 일자리가 두 배 정도 증가했다는 건요,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10년 정도 후에 2025년까지 120만 개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회복지 일자리 향후 10년간은 엄청나게 증가하겠구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전체 일자리 직종 중에서 향후에 증가율이 상위 10위까지 들어가는 일자리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맨 위에 보시면 보건, 사회복지, 종교와 관련된 일자리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두 개 앞서서 보신 부분을 보시면요, 사회복지 관련된 일자리들은 향후 한 10년 정도 단기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단기적으로 10년 동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평생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더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향후에 40년, 50년 후에, 100년 이후에도 과연 이 일자리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혹은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부분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림 뭘까요?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1970년도만 해도 100만 명이 넘었었는데요, 현재 2014년에 와서는 43만 명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출산 문제 자체가 심각하다기보다는요, 저출산 문제는 분명히 고령화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요, 1960년도부터 2060년까지 우리나라 젊은이들, 즉 생산 가능한 인구 100명이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1960년도에는요, 젊은이들 100명이 6명 정도의 노인만 부양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2060년도에 와서는요, 까만색 그 막대를 보셔야 됩니다. 2060년도에 와서는 100명의 젊은이가 8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노인에 대한 부양을 더 이상 가족에서 책임질 수가 없는 사회가 됐죠. 여성들이 너무나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핵가족화되고 있고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리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더 이상은 개인이나 가족이 어떤 개인의 복지를 책임지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앞서서 제가 저출산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그림만 보자면 앞으로 노인복지 영역 그리고 아동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향후 한 4, 50년간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거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 비율 중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는 한 30% 정도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만 봐도 더 이상 가족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고, 사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인의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도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진은요, 우리가 미래의 직업 전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4차 산업혁명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산업혁명이 1차부터 4차 산업혁명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는 모든 일자리가 기계화되면서 사람이 하는 일들이 기계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림은 이제 해리 할로우라는 심리학자가 한 그 원숭이 실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요즘 TV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엄마 원숭이 두 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그래서 엄마 원숭이 한쪽에 엄마 원숭이는 철사로 그냥 만들어 놓고요. 우유를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한쪽에 엄마 원숭이는 천으로 감아놓고 그 대신 우유를 매달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실험 전에는 이 심리학자가 아마도 이 아기 원숭이가 엄마 원숭이를 찾을 때 우유를 매달아 놓은 쪽으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하고 보니까 그 반대였어요. 아기 원숭이가 찾은 거는 천으로 감아놓은 엄마 원숭이였다는 거죠. 제가 이 실험 얘기를 왜 하냐면요. 과연 인간의 감정 그리고 정서를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직업은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만나는 일들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대체할 수 없을 겁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직업은 필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향후 10년 정도의 짧은 미래, 그리고 4, 50년간 지속될 미래, 그리고 그 이상까지 지속될 미래, 사회복지라는 직업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낙관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서두에 사회복지 일자리는 사회의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직업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사회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렇게 뭐 언론 기사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혼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지는 부분,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 그리고 군에서 일어나는 군대 군인들의 복지 문제, 그리고 또 기업에서의 복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죠. 뭐 우리가 신문에서 항상 요즘에 접하는 기사를 보면서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양극화나 빈곤 문제,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향후의 미래를 좀 얘기해 보자면 최근에 통일에 대한 얘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죠. 만약에 통일이 되었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또 북한으로 가서 통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이 사회복지 직업이라면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나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전문성을 쌓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첫 번째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워낙에 사회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최근의 추세는요, 굉장히 융합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적인 전문성을 기르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자격증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러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격증이 뭡니까? 하고 물어볼 때
첫 번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이고, 종이 쳤네요. 제가 이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기본으로 취득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혹은 보육 영역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기본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제외한 또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먼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설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민간 자격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민간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 자격증 많이 따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처음에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지만 어느 영역으로 갈 것인가는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증은 아직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향후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스페셜한 영역에서의 자격증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야를 정했다면 그 영역의 특수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민간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순서대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회복지학부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을 통해서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걸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내가 보육 쪽으로 원한다. 나중에 보육교사 쪽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은요. 밑에 있는 자격증은 아주 기본적인 자격증이라기보다 민간 혹은 국가 자격증이기는 한데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의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싶다거나 혹은 노인 영역에서 혹은 병원에서 특수한 세팅에서 전문성을 가지시기를 원할 때 밑에 원에 있는 다양한 민간 자격증 혹은 국가 자격증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자격증 취득하실 것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요 얘기는 제가 이 표는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수입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자격증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질관리가 점점 강화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격증을 취득하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실 때는요. 되도록이면 늦지 않게 빨리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2급 자격증이 아니라 3급 자격증, 즉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음이 급해지네요. 마지막으로는요. 네. 제가 네 가지 자격증에 대한 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급 자격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반드시 1급 자격증을 취득하셔라. 왜냐하면 사회적인 요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사회복지 세팅 중에서도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300개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세팅에서 일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된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걸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육교사로 일하고 싶은데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외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함께 취득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함께 취득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우 자체도 보육교사보다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함께 맡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시간 제가 조금 간신히 맞춘 것 같은데요. 예, 오버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았는데 이게 좀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질문 시간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다시 또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시간 오버됐지만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이미 복지국가로 가는 굉장히 큰 흐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체적으로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냐 라는 굉장히 큰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5분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